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톱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이스킹에서 영광의 1위를 차지한 가수 리누라고 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 인생에서 이렇게 큰 영광을 얻은 자리는 정말 처음이어서요. 굉장히 또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지금 이제 방송이 된 지 한 일주일, 이주일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그 이제 여운이 남아있어서 많이 좀 젖어 있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또 이제 제가 더 잘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모로 다른 방면들 많이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수상 전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어둠이었죠. 매일매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좀 많이 지쳐 있었고, 보컬 레슨을 주로 좀 많이 했어요. 생계를 아무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부터 거의 밤 10시, 11시까지 이제 수업을 계속 아이들 가르치고, 끝나면은 또 이제 라이브 방송, 유튜브라던가 뭐 이렇게 그동안 못 뵀던 팬들과의 소통도 하면서 휴일도 없이 지냈는데, 사실 지금도 보이스킹 모두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또 저는 사실 일을 했습니다. 계속. 아직 상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네. 상금 들어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똑같이 저는 뭐 일을 할 거고, 뭐 상금이 들어와도 보컬 트레이닝 관련해서는 시간이 되는 한은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근데 특별한 거는 이제 팬카페가 제 인생에 처음 팬카페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남는 짜투리 시간에는 무조건 팬카페 가서 이제 팬들이랑 소통하고 댓글에 대댓글 달아드리고 그러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울타리누라는 것도 있었고요. 리누랜드, 뭐 리누월드. 제 별명이 유튜브에서 이제 지리누라는 성이 지시예요. 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홀리누 뭐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중에 제가 그 지리누라는 별명이 어감이 조금 그럴 수는 있지만 되게 좀 임팩트 있고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냥 그대로 쓰면 좀 방송이나 다른 매체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놀면 뭐하니에서 그 이효리 선배님이 린다 지로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약간 패러디해서 리누 지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카페 명칭을 리누지고, 대신 이제 팬분들의 이름은 이제 지린이들이라고, 어린이 더하기 이제 지리셨다 이렇게 해서 더해서 지린이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겸손함의 그런 멘트도 아닌데, 저는 보이스킹에 나오게 됐던 게 이제 어머니를 병수발 제대로 못 해드린 점, 그리고 제 마음에 좀 좋게 못 보내드린 그런 한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짐도 좀 털고자 어머니도 이제 하늘에서 좀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무대에 나왔어요. 사실 한 라운드 한 라운드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게 올라가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준결승에 이제 올라갔을 때부터는 조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기까지 온 거 한번 욕심내보자, 한번 한번 사고 한번 쳐보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준결승부터는 조금 더 진지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 보이스킹에 있어서 그냥 라이벌 아니면 선의의 경쟁자, 저 친구랑 나랑 하면 볼만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이제 김동명 그리고 최정철, 요 친구들은 알고 지내다가 이제 연락이 좀 뜸해진 지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요번에 여기 와서 만나게 돼서 반갑기도 했었고, 또 이제 팬분들의 이야기나 주변에 저희 참가자들끼리도 누가 이렇게 우승 후보인지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선배 가수님들은 뭐 일단 너무 막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쟁을 한다는 생각은 못했고, 저랑 비슷한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철이랑 동명이가 제일 좀 경쟁자가 아니었나. 콜라보는 개인적으로 이제 참가자분들보다는 심사위원 보셨던 소영 선배님이랑 바다 선배님이 저의 그런 이야기라던가 사연에 좀 많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 또한 많이 힘이 되기도 했었는데, 바다 선배님하고는 콜라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더하기 그냥 만나보고 싶어요. 따로 뵈서 그냥 인사드리고 얘기 좀 하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고, 지금까지 봤던 뭐 댓글이나 응원 댓글 뭐 악플 포함해서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냐라는 질문을 하면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얜 이렇게 잘하는데 왜 지금까지 안 떴어? 어디서 뭐 하다 이제 나왔어?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디서 많이 했고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그 안 된 이유 중에 큰 것을 두 가지를 꼽자면, 생계가 저는 제일 컸어요. 이제 가족들을 좀 챙기느라 남들 흔히 하는 홍보를 제대로 못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가내수공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음원만 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또 하나는 한 20년간의 무명 생활 중에 10년 정도는 회사를 제가 잘못 만나서 정말 사기당하고 막 어디서 맞기도 하고 물건처럼 팔려가기도 하고, 뭐 사람을 좀 잘 믿었어요. 그냥 가수가 되고 싶다는 희망이 있다 보니까
너 해줄게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같아서 그냥 다 믿고 따르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버티게 된 계기가 가족의 문제도 있었지만 언제 한번 나도 그냥 제대로 된 가수 활동이라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는 정말 포기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서 그걸로 거의 20년을 버틴 것 같아요. 사실 어머니가 제일 컸고요. 뭐 아버지도 당연히 뭐 있지만 이제 어머니가 좀 많이 아프셨던 부분,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노래를 잘하셨던 두 분이고, 따로 어머니가 노래를 가르쳐 주시진 않으셨지만 제가 보고 자라면서 자동으로 배우게 됐던,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어머니가 제일 큰 역할이었고, 어머니가 항상 바랬던 게 가수로서 성공하기를 좀 많이 바라셨어요. 어머니한테 좀 아들로서 이렇게 잘 되는 게 효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힘들어도 끝까지 좀 버텼던 것 같고, 결국은 사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좀 큰 뭔가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제 보이스킹을 통해서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하늘에서 좀 좋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 하늘에서 잘 보고 계시죠? 제가 또 이렇게 많이 성장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를 또 응원하고 지금은 리노라는 이름이 또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게 다 엄마 덕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도 뭐 물론 저를 또 응원해 주시고 계시고,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봐주시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보이스킹을 통해서 나가게 됐을 때 엄마가 저한테 그냥 하늘나라에서 주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선물 잘 받아서 앞으로 더 큰 선물로 엄마한테 보답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팬분들, 팬분이 아니신 앞으로의 저의 팬분들도 저의 또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이스킹에서 왕관을 쓴 이유, 반짝스타가 아닌 더욱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가수 리노가 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대중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멋있는 노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열심히 고생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선 만큼 많은 분들한테 좀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많이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